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이재윤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기사가 난 사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분을 폭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고, 일반적인 형법의 폭행과는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이 특가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운행 중이라는 것은 그 운행에 부수하는 모든 시간들을 포함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뭐 말로 이렇게 실랑이가 있어서 잠깐 세운 경우라든지, 아니면 운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어떤 상황, 예를 들면 뭐 빨간불이나 갓길에 세운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문헌상으로 해석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례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가법 5조의 10을 보시면 1항에 운행 중에 자동차 운전자를 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항에는 같은 1항의 범죄를 범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 굉장히 중하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2년에 500, 뭐 이 정도인데 굉장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이 운행이 잘못되거나 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중한 범죄로 다룬다는 취지가 있고요. 일반 폭행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뭐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특가법상 운행자에 대한 폭행 협박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점이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사건을 보니까 택시 승객이 이제 만취해서 택시 기사분을 폭행했다라는 건데요. 택시 기사분이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주 상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5조의 10의 2항, 그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이 돼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뭐 합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처단형이 3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 뭐 억울한 점이 있거나 뭐 택시 기사님한테 불만이 있고 실랑이가 있더라도 절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버스 기사분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보통 어떻게 처리되냐,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한 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으니까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 아무리 만취를 했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실랑이가 있더라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